1인 3만 원에 무제한 술과 안주 오마카세가 나오는 곳인데요. 어머, 설마 참나라고가 나오네요? 이거는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면 큰일 나요. 1인 3만 원이면 지금 일주일에 우리 다섯 번 오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많은 사케를 내 앞에 두고 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진짜 신기하다. 아니, 여기는 이익이 남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있어요. 여기가 강남 역삼동에 있는 이자카야인데 1인 3만 원에 무제한 술과 안주 오마카세가 나오는 곳인데요. 1시간 이제 시간은 제한이 있고 오늘 저는 이제 직원분들과 같이 술 무제한, 안주 무제한 역삼동 삼림이 소개할게요.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주류 무제한의 안주 코스 진행하시는데 인당 1시간에 3만 원이시고요. 그 이후에는 인당 10분에 5천 원씩 추가되세요. 저희 주류 무제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여드리는 종류 다 무제한 가능하시고요. 소주 다 전통주도 가능하시고 생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온 정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깜짝이지. 저는 여기 생맥주 뭐 있어요? 에비스가 있으니까 에비스 한 잔 주세요. 네, 빨리 드세요. 한 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9시에 왔어요. 여기가 또 24시간 영업해요.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아침에 오시는 분도 있나요? 네, 계시죠. 오늘 아침 10시에 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3시간 드시고 가셨습니다. 와, 부럽다. 부럽다. 감사합니다. 이 전통주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거예요. 난 저거 먹어야 진짜. 이거는 사시미 간장이고 고구마 튀김, 감자랑 땅콩 이렇게 안주로 나왔어요.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저는 드라이야. 와, 시원하다. 근데 왜 김이 빠졌지? 사람들이 뽕 뽑으려고 비싼 술만 먹나 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기농 한우 화학 조미료로 유기농 김치. 아, 저희가 유기농만 사용하고 있어서. 진짜 유기농만 사용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 가격에 유기농 야채, 유기농 김치, 약수물, 화학 조미료로. 아니, 이게 무슨 수익이 남는 거지? 야, 이거는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면 큰일 나요. 1인 3만 원이면 지금 일주일에 우리 다섯 번 오게 생겼어, 지금. 감사합니다. 참나라고가 나오네요? 어머, 설마, 민어야? 울어. 설마, 진짜? 참나라고라고? 진짜 참나라고야. 어머. 민어 맞죠? 대박인데? 이거 참다랑어예요? 참다랑어 맞아. 대박이다. 이거를 이 가격에 준다고? 완전 숙성 마니아 스타일이네. 몰캉몰캉한 모듬회를 딱 먹었더니 갑자기 사케가 땡기네. 저 사쿠라 옆에 회색깔 라벨 사케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야에 가키 주마이. 마리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닙니다. 여러 구독자.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상 나와도 될까요? 아니, 안 나와도 돼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먹어봅시다. 부드러워. 드셔보실래요? 부드럽고 약간 바닐라 틱한데 쓴맛도 별로 안 느껴지고, 아니 사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차갑지는 않은데 그래서 향은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차갑게 먹잖아 술은. 감사합니다. 오시조기탕. 오시조개 향 엄청 진하다. 술집인데 간이 되게 단단하네. 아, 간이 되게 신선하네. 자연산 모시조개. 아니, 여기는 이익이 남아요?
중간 남아서 계속 하지 않을까요?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오픈한 지? 아직 모르네요,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 월세가 싼 거 도대체 뭐지, 이제? 오, 소세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수제 소세지인 것 같은데? 만드신 건 아니죠? 이야, 소세지까지 만들면 진짜 이 집은 큰일 난다. 뽀드득한데 그 와중에 완전 안에 있는 게 탁 터지면서 고기 향이 이렇게 진할 수 있나? 하나도 안 짜고 밀가루 같은 향이 아니라 고기 향이 엄청 진하네. 소세지 대박인데? 이거 먹을까? 와카에비스? 오, 이렇게 많은 사케를 내 앞에 두고 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다. 집에다가? 아, 단맛이 전혀 없구나. 청량하고 깨끗하고 누룩향만 살짝 있고. 이걸로 드려요? 와, 육회가 또 두 개나 나왔네. 그리고 여기 참고로 유기농 한우를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우일 거야. 맙소사, 맙소사. 뭐가 남는 거지 도대체? 이 집 음식이 딱 먹어보니까 하나도 강하지가 않네요. 슴슴한, 네, 재료 본연의 맛 살리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술집에서는 되게 강하게 간도하고 자극적이게 하는데 되게 신기하네. 소세 진짜 맛있어. 그니까 재료를 좋은 걸 쓴다는 거야, 본인들이 다. 이야, 어머, 진짜 맛있게 구웠다. 태우듯이.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한 번만 냄새 맡아줘. 자, 2대 2대 6인데 2는 6대 2는 6대 이 태운 술향이 너무 좋아요. 엄청 달거나 짜진 않은데 살짝 간장 간이랑 단맛이 살짝 있는데 간이 다 슴슴한데 재료 맛을 다 살리네. 이것도 유기농 닭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이 집 너무 훌륭한데? 근데 와인도 있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일단 화이트 한잔 주세요. 이게 이탈리아 와인이고 아시오투스 비앙크라는 와인이에요. 향으로 보면 쇼비뇽 블랑? 되게 상큼한 향인데 부엉이 귀여워. 은근한 단향은 있는데 달지는 않고 되게 오늘 비 오는데 비랑 되게 잘 어울린다. 한 잔 드셔보실래요? 파인애플이랑 리치 동남아 과실향이 되게 많이 나고 육회 살짝 간이 된 그 향이랑 너무 배향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 있는 모과향이랑.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위예요? 내 친구들 중에 몇 살, 일곱 살 똑같이 네, 한우. 아,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위가 아마 양지 쪽인가? 이제 아빠 부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주시 이제 소스인데 소스가 달짝지근해가지고 일본 야끼니코 소스같이 되게 단맛 있고 마늘향 강하고 간장향 있고 그리고 깨소금 때문에 고소함도 있는 그 소스가 매력이 되게 있네요. 갈 거예요? 자, 와인 세 잔 주세요. 세 잔이요? 네. 이게 이태리 와인인데 향이 되게 강하다. 탄닌도 있고 입에 쩍쩍 그냥 탄닌이 그냥 혀를 그냥 마비를 쩍쩍 시키네. 예전에 이런 거 싫었는데 요즘엔 좋더라고. 참 입맛이 바뀌어요, 나이 들수록. 일단 이거는 금단에 되게 금가루 같은 거 많이. 금가루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이거 한번 드리려고. 좋아요. 이거는 금가루도 들어있는 드라이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맛이. 제가 좋아하는 거. 금가루가 있으면 좋아요. 금가루만 있어요, 있어요.
한 우리 만 20잔 먹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사케를 앉은 자리에서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나씩 먹어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사케 다이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시킬 수는 없고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진짜 짠. 안 뜨거우세요? 네, 그럼요. 어머, 향 너무 좋다. 아까 들어왔는데 게딱지 향이 확 났었어요. 이거 밥 비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공깃밥 같은 건 안 팔죠? 공깃밥은 없어요. 네. 아우. 많이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하나도 안 짜고. 아, 거의 몇 시간 다. 거의 다 먹지. 연수할게요. 저발 3개만 나오고 코스가 끝났는데. 아, 그것까지만 주세요, 그럼. 원래 안주를 이렇게 많이 주진 않는데 되게 오래 계셔서 그냥 쭉쭉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시간만 이용하면 보통 몇 개 정도 나와요?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가시기 전까지는 안주를 다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갈 때까지 안주는 무제한인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개수가 다양하다. 지금 이제 이게 약간 그 실비집이나 다찌집처럼 앉아있으면 계속 또 주류를 시키면 안주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협보였다 이제. 근데 이미 이 코스가 1시간 반 정도 나오네요. 코스를 다 먹기 위해선 30분 연장해야겠다. 이야, 이 집은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진짜 아프거든요.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이요? 유기농 아이스크림. 아, 유기농 아이스크림이에요? 와, 디저트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인삼주를 하이볼로 또 주신다고 해서 하이볼로 하나만 넣어주시고 하나는 따로 주세요. 그 따로 주세요. 오늘 지금 직접 담근 인삼주로 만든 하이볼입니다. 이야. 아, 인삼향 나요? 잘 어울려요, 레몬이랑. 나 이거 먹어봐요. 나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난 이거. 나는 레몬 없는 거. 거의 인삼 다 죽어버려. 인삼 하이볼 괜찮다. 차라리 도착했을 때 맥주를 안 먹고 이거 인삼 하이볼로 시작하면 좋겠다. 어머. 나 오늘. 오케이. Let's go! 네, 오늘은 역삼동에 있는 삼림이라는 곳에 와서 정말 어마무시한 안주 무제한과 술 무제한 1인 3만원입니다. 와, 어마무시합니다. 제대로 불금을 즐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과 같이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1시간 정도 있으면 1시간에 맞게끔 음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님들도 항상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